안녕하세요. 부산 동래구에서 토요타, 시에나 수리 잘하는 A1 오토 서비스입니다. 오늘 해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. 퇴근해야 되는데 아직 퇴근 안 하고 있습니다. 왜냐? 오늘 방금 막 이렇게 시에나 입고를 받으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다른 직원들은 다 퇴근하고 이렇게 마쳤는데요. 이 시에나, 신형 시에나예요. 요즘에 그래도 인기가 좋다라고 합니다. 없어서 못 판다라고 하는데요. 특히 이 색상은 더 그렇다라고 하는데요. 와, 조금 더 그전보다는 세련되졌어요. 뭔가 이 테일 램프도 그냥 막 눈물이 좌측우측으로 줄줄 흐르고 있는데요. 이 차량은 토요타 동일모터스 정비부에 계시는 분의 차입니다. 토요타 정비부에 계신 분이 왜 자기 AS센터를 안하고 왜 우리 집 A1 오토서비스에 맡겼느냐? 정확하죠. 자기 집에서는 그냥 교환입니다. 보기보다 손상이 꽤 깊어요. 이렇게 먹는 경우가 물체가 있는 줄 못 보고 확 감아 돌려서 아래쪽으로 쫙 찢어지듯이 먹는 거예요. 방금 안 돼도 철판이 늘어나서 쬐끔 애를 먹는 자리인데요. 독일에 넣으면은 문짝 한 개 그냥 교환입니다. 문짝 한 개 교환하는 순간 차가 바보가 되는데요. 저희는 토요타 수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제동에 계시는 정비부나 어드바이저들도 전부 다 저희 업체를 압니다. 영업소 소장님도 저희 업체를 압니다. 왜? 이 동네 토요타 1번이거든요. 뭐 판금도색에서 진행할 거고요. 색상 오차 없이 진행하면 해볼 건데 조금 깊이 먹었어요. 그래도 또 한번 해봐야죠. 아래쪽에 여기도 살짝 날개 부분도 살짝 다쳤는데 이거는 패스한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토요타 신형 시에나 차량 이제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. 조금 애를 먹었어요. 기존에 나오던 시에나가 슬라이딩 도어 자체가 철판으로 이루어졌었는데요. 철판인 줄 알고 쉽게 생각했다가 철판이 이거 알루미늄으로 바뀌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조금 애를 먹었는데요. 가까이서 볼게요. 눌러지면서 거진 찢어지다시피 이렇게 손상된 거를 판금했어요. 결국에는 쉽게 판금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서 차고가 좀 있었습니다. 알루미늄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렸어요. 그래서 판금해서 퍼티 처리해서 열 처리까지 거쳤는데요. 깨끗하게 펴졌어요. 차주님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차주님도 교환해야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토요타에서도 교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봅니다. 우리 차 이렇게 보시면 조금 세련되게 바뀌었어요. 테일램프도 조금 아래쪽으로 이렇게 눈물이 처지면서 조금은 넓어 보일 수 있도록 좌측 우측으로 최대한 테일램프를 뒤쪽으로 뺐는데요. 조금 더 비싸져 보여요. 조금 더 근육질의 몸으로 변했어요. 울룩불룩 울룩불룩 이렇게 변했고요. 한번 실내 타볼게요. 실내도 앞에 HUD 있으면서 중간에 뭐 직관적으로 바로 그냥 버튼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. 이쪽으로도 1,2,3,4,5,6,7 7인승이네요 7인승 널찍하게 온 가족이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뒷좌석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.
2열 시트가 편안하게 안락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앞좌석도 거리가 굉장히 먼데요. 앞으로 바짝 당겨도 3열 시트가 좁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아요. 수리 깨끗하게 잘 되었는데요. 한번 출고해 보겠습니다. 이상 A1 오토 서비스였습니다. 수고합니다.